나마 소래, 나마 사회, 제일 사회다 할 거래야. 저기에 하비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할 거예요. Hi, 하비드. Your helmet. 아, 헬멧. 헬멧을 안 챙겼네요, 헬멧을.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일단 노트북을 고쳐야 돼요. 그 노트북이 모니터가 고장 났어요. 그만아. 이라카 하이테크모. 오케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북을 고쳐야 돼요. 노트북 모니터가 갑자기 흰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한 날 2017년 4월 3일 그때부터 갑자기 화면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가방을 찾으려고 해요. 따스. 카메라용 백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가방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 제 장비가 워낙 무거워서 좀 더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선크림. 선크림을 살 거예요. 하이테크몰에서 노트북을 고칠 것 같아요. 현재 그는 알맞은 수리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를 맡기로 한번 체크를 하러 갈 건데요. 제가 직접 가면 혹시나 좀 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 컴퓨터라고 속일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컴퓨터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볼 모양입니다. 일단 노트북 수리는 실패했습니다. 꽤 유명한 장소에 갔는데 스크린 문제라고 하면서 1주따 넘게 수리비를 요구하더라고요. 뿔랑 그 꼬레야.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때까지는 잘 써야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에는 카메라 가방을 사러 가겠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사러 카메라 거리에 왔습니다. 모든 가방이 다 10만 원이 넘네요. 무슨 가방을 살지 골랐습니다. 이 가방을 살 건데요. 이거는 브랜드가 없고 그냥 지역 가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5만 원이 안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4만 원 정도 하고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션 쪽으로는 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몸이 더 중요하죠.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됩니다. 요 근처에 있는 몰에 가서 밥도 먹고요. 선크림도 사고 가능하면 모기채도 살 거예요. 트래픽잼이 엄청나죠? 맛짓. 까르나, 스카랑, 잠뿔랑 모두 다 퇴근길이어가지고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저기 앞에 보이는 그랜드 시티로 갈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What are they doing? 그랜드 시티입니다. 그랜드 시티 띠당 마라이.
아디닥 라마이 붐비지가 않아요. 저의 가방 두 개 산 걸 보여드릴게요. 패션 패션 저는 망고 주스를 시켰습니다. 망고 주스를 시킬 때 망고의 그 본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설탕은 되도록이면 조금만 달라고 했죠. 와, 산발보이 케찹보이 햄버거 나왔습니다. 사킷 루마 사킷. 아 배고파요. 라빨 슬람 막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Oh, your girlfriend. 무슨 말? Wendy. I don't know her. 아빠. 끝을. Yes. In the picture looks. Big. 굉장히 작아요. 이 코리아 다 Wendy. 이 코리아 아다 맥도날드, mm-hmm. 버거킹, KFC, 롯데리아. 롯데리아 있어. 롯데. 롯데. 깜따오. 이거 봐봐. What they tell? The burger. 아, 그래. Yeah. It's like Awe. Awe is local, right? No. No? American. American? Yeah. 아빠야 local. There's no local. 페토산 파타톤 Yes, more 페토탄 페도탄 no. 파토탄 Yeah 파토탄 Almost 파토 파토탄 스도탄 스도탄 It's from the verb 스도 스도? 스도 It's from verb? Verb Verb Do this. Sock. Sock. 뭉이삽. 뭉이삽. 뭉이삽 아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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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mean to put it here. It was just why I put it here. 바보 바보. Transportation. 아, transportation. 우리 거래 그럼. 퍼기 나이가 봐. Almost subway. Subway is like train. Yeah, train. The base on the ground. Train and bus. Bus and 달랑 카피. Just three. Yeah, just three. Almost. Taxi. 마할. 떠올라도 마할. 하투타훈. 하투타훈. 기타 초바 두아 칼리. Just twice. Yeah. Karena the transportation is really nice, so you don't need taxi. If you don't have time at the hurry, you can use taxi. There's no like Uber or Grab. Illegal in Korea. Here in some places, online taxi also banned. 거주한다 반따라. Yeah. So it was really mahal when I was from airport. To Sydney, mahal. Naik apa? Taxi. Taxi. Have you naik becak? No. I want to try. You can try. There are two kinds of becak. Sepeda and sepeda motor. Yeah, yeah. You using sepeda becak. You don't need the tire. If when you using sepeda motor becak, can you shoot helm atau shoot? Shoot using no. Just driver. Usually the driver don't. 스페다 모토르 베타 driver. 그 하루간에 몇바 usually? 하바. 베타. Depends on how far. But it depends on the man. He can give you the price. It's not fixed. No. But more cheap than Gojek. I don't think so. You don't think so? Why people using 배짱?
more expensive than Gojek. And for two people. You can share the fee. And you can also bring like many bags. Many. Don't need helmet. Yeah, it is good for me. The sunblock. 나만야 sunblock. In the summer, sunscreen. Sunblock is it? Sunblock or the sunscreen? It's more sunblock. I don't know, sun cream. I think Konglish. Oh, really? So, sunblock. Oh, sun cream. Cream. Oh, cream. I thought it's sunscreen. Screen. Sun cream. In the yeah, I never heard that before. Sun cream is Konglish. Yeah. 여러분, 드디어 선블럭을 샀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뭘 살지 고민을 했는데요. 조금씩 손에다 이렇게 묻혀봐서 그냥 골라봤어요. 뭐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좀 휴대성이 좋게 작은 걸 샀어요. 목 뒤랑 얼굴이랑 좀 이제 살이 안 탈 수 있도록 열심히 발라야겠어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해봤어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집을 가던 중에 가방도 샀고 선크림도 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가 3,000명 구독자가 3,000명이 됐거든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이만 꿀랑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산빠이 좀 빠베소. 하빗! 와, 안녕하세요. 하빗, 산빠이 좀 빠베소. 산빠이 좀 빠베소. 나그 뭐지? 그 홈스테이드 친구 집에 자기로 했어. 아 맞아 맞아 들었어.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었어. 이 오빠가 홈스테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